안녕하세요. 여기는 빌리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지금은 대기 시간이고요. 이제 조금 이른 아침 리허설 하기 전인데 오사토씨가 고개춤을 추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올리고 오른쪽으로 나는 지금 생각을 하는 중이다. 나는 정말 생각을 했지. 전혀 졸지 않았다. 하이. 안녕. 뿅. 하루 나가야 돼요. 하루나 스탠바이 하실게요. 네. 하루나 어떡하래 잠 드시다. 끝났어요. 아니. 아니 이제 시작인데. 잠 드시다. 다 있다 또. 깜짝이야 심장 아팠어. 대박이었어 방금. 심장 아팠어. 엔딩 요정 10초 갑니다. 시작. 10. 아이고 귀여워라. 눈 뜨셔야 돼요. 눈 뜨셔야 돼요. 사과 한 입. 사과 한 입. 유. 머리에 뭐 이렇게 반짝반짝한 걸 많이 달았어. 이뻐. 아까랑 달라졌어. 그치? 그 생각 안 했죠? 아니 아까는 동그라미 핀을 했었는데 분명히. 지금 뭐지? 지금은 동그라미 큐빅이야. 핀 아니에요. 아까 다른 거였어요. 그쵸? 봐봐요, 다시 붙였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약간 일자로 붙어 있었거든. 근데 지금 약간 똥똥똥 붙어 있어. 아까는 일자로 붙어 있었어. 미니처럼. 지금 어떻게 붙어 있어? 지금 똥똥똥똥. 이게 아까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어. 멤버들한테 관심이 많죠. 멤버들의 관심사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멤버들의 달라진 점을 바로 파악하죠. 그래서 오늘 뭐가 달라졌다. 바로 캐치하는 타입입니다. 오늘 시윤이 머리가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 얼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제 얼굴이요? 카메라만 네. 키면 갑자기요? 네. 제 얼굴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하람 씨 얼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담을 내고 오히려 더 굳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에 그런 얼굴이 아니셨던 거 같은데 아침에는 너무너무 귀여운 얼굴이었죠, 그쵸? 네. 지금은 링마벨의 얼굴이 됐어요. 네. 장미 같은 모습이죠. 맞습니다. 아주 톡 하면은 찔릴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저 장미 얼굴. 같죠? 네. 아침 얼굴은 수선화. 순수. 고결함. 청순함. 수선하죠. 그쵸? 네. 네라고 하네요. 예스? 안녕. 아직은 떨리진 않은데 이제 보였죠? 일을 자는 요새 왜 이거 어려워요. 왜 시원히 술 먹고 왜 왜? 잘했었네. 시선까지야. 제가 루나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뭐예요? 가위. 아 일단 너는 저기 가봐. 나는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거 먼저 내요. 진짜. 루나야. 가위바위보. 왜요? 다음에는 한 번 더 해줄게요. 가위바위보. 이겼어. 와. 벗어났네. 가위만 내는데 얘. 아까 가위 내고 졌거든요. 다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 진짜 난 가위바위보 진짜 못한다. 아 이제 제가 가위를 많이 내는가 봐요. 아까 시원이 언니가 카메라에 그렇게 말했죠. 이제 제가 이길 거예요.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알아, 하나 빼기.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오, 이겼어. 가위가위보. 하나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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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보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가위가위보. 웃네. 떨리네요. 리모벨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왔으니까 진짜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어. 오늘 재밌게 즐겨요. 리모벨 빔. 오, 근데 하나 둘 셋 핫. 뭐야? 아니 하트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오, 김시윤 의미 부여 조리디 아이는 토피야. 진짜 실화야. 안 보고 싶어도. 아, 우와. 빌리의 뮤비 상영회를 했는데 정말 반응이 핫했습니다. 맞아요. 서로. 오.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하루만. 잘 보는데. 언니를. 그래 보너스 지금 같이 놓치면 빼. 당연히 그리지 feeling so fresh. 자신 있게 가졌어. 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다운 게 마음에. 아 이게 나. 하루나. 없네. 하루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해봐야겠다 해서 팬송 부를 때 리허설 때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마이크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언니가 마이크를 쾅 이렇게 했는데 절대 저는 무대에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사운드 포즈거든요. 뭐였지? 림바이림 때 열어요. 이걸 했다가 이번에 림마벨 마지막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번째 컴백 때쯤에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전 10분 전이에요. 파이팅! 지금 그럼 팬분들이 외우고 계시겠죠? 아, 그러면 이제 외우고. 아, 어떡해. 이쯤까지는 안 보이는데. 신이 나가지고 재밌게 즐기자. Thank you.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빈리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말을 대체해서라도 할 수 없는 말이 고맙고 또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많이 쌓아가면서 평생 함께 합시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프지 말고 저 걱정시키면 안 돼요. 저도 빌리브 걱정시키지 않게 열심히 잘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가 있어야 빌리는 빛날 수 있어요. 이 말을 진짜 잊지 마시고 우리 오래오래 가는 거 여기서 약속해요. 빌리브 분들께 저희가 직접 무대를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질 것 같은데 너무나도 설레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껌, 밥, 팽! 아시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하게. 저는 빌리브만 있으면 항상 행복하니까 빌리브도 항상 언니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생 빛나게! 정말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팬분들 우리 빌리브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빌리브랑 함께하는 쇼케이스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긴장되고 떨려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심장이 쿵쾅거렸는데 이제 역시나 우리 빌리브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안해지고 너무 즐겁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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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하후하후하 울려라 빅맘의 부 파이팅.